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한 달 전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수업도 잘해주시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손을 잡기도 하고 귀가 예쁘다며 만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엉덩이를 톡톡 때리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몹시 느낌이 이상하고 불쾌합니다. 문제는 선생님도 저와 같은 남자라는 겁니다. 동성 성추행도 성추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중학생인데 이런 일을 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을 것 같고요. 요즘 동성 성추행이 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작년만 해도 네. 인터넷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뭐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이성 간의 성추행, 동성 간의 성추행의 네.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네.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자와 스승 사이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남자가 여자에 대해 성추행이라든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지만 요즘에는 동성 간의 성추행도 엄연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강제추행에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연히 같은 동성 간에도 네.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된다. 강제추행죄 성립이 된다면 그러면 그 성추행죄로 신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성 간에 발생한 추행도 엄연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예. 심지어 동성 간에 이런 추행이 발생하면은 이성 간에 발생한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가해자의 대부분은 에이 뭐 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각한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에는 형사적으로 좀 문제를 삼으실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예.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동성 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만약에 민사상으로 합의라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연락 주신 분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지만 또 기준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미성년자 동성 성추행 가중처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예. 여기에는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네.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술학원의 선생님이 네. 그 자기 가르친 아이한테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최근에 뭐 기사에서도 봤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고 해서 업무 고용관계 그밖에 뭐 선생과 제자 간에 이런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한테 네.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학생이 지금 몇 살인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중학생이면 지금 만으로 13살, 14살, 15살? 아, 그렇군요. 아까 13세 미만에? 그렇죠. 13세 미만이면 예. 12세까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13세 미만이면 12세까지 되는 거고 13세부터는 예,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 말씀해 주신 그 나이에는 해당하지는 않겠네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동성 성추행의 경우 자, 입증하기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 봤을 때 본인이 기분이 좋지 않았으면 그게 또 강제 추행이 되겠지만 선생님이 아, 나는 귀여워서 그랬다, 예뻐서 그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 어떡하죠? 증거를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한데 예. 증거라는 건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 따라 다르고 서로의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 만약에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목격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 녹음 같은 걸 일단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성추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행위 태양,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죠. 귓볼을 만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횟수가 몇 회였는지 그런 걸 일단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좀 입증이 가능한데 대개의 강제추행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하게 단둘이 맞아요.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게 좀 많죠. 예. 그럼 목격자가 좀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이 사실관계를 좀,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던 많은 사건들에서는 좀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가해자분한테 바로 사건 발생 직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까 사과하세요 라고 해서 본인의 불쾌한 감정, 즉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제 답변을 들으시고요. 그 상황에서 바로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얘기가 좀 상황이 분쟁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대개 사건 직후에는 그렇게 왜 그러셨나요? 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셨다? 이런 행동을 하셨다? 라고 했을 때는 미안하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거나 라고 해서 즉답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역시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동성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기사는 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예. 동성 성추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증거들이 인정이 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실명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다만 이 경우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예.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피해자의 진술, 예. 그 진술이 일목요연하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고 네.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 하지 못했던 진술이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조금 상황 대처로 수집을 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